아프리카 TV BJ 옥규 기룡이가 과거 사기였던 사이임을 인정해 주목받고 있습니다. BJ 기룡이는 아프리카 TV에서 게임, 소통을 주 콘텐츠로 하고 있는데요. 기룡이는 우월한 몸매와 미모로 인기를 끌고 있으며 현재 유튜브 구독자 약 14만 명을 보유 중입니다. BJ 옥규 또한 방송인으로서 리그 오브 레전드 전 프로게이머 출신이며 순수한 비주얼에 거침없는 입담으로 활약 중인데요. 그런데 돌연 두 BJ가 과거 사귀는 사이였던 것이 드러나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 둘의 사이가 밝혀진 배경은 이렇습니다. 기룡이는 지난 3일 동료 BJ 왁구대장 봉준, 김민교의 콘텐츠를 통해 자신의 집을 공개했는데요. 이날 기룡이의 집을 탐색하던 왁구대장 봉준과 김민교는 신발장에서 남성의 것으로 보이는 슬리퍼를 찾아 그를 추궁했죠. 이에 기룡이는 내 사이즈에 맞다, 내 것이다 라며 기억이 잘 안 난다, 아마 시장에서 술 먹고 산 것 같다 라고 해명했습니다. 그러나 해당 방송을 보던 시청자들은 온라인 커뮤니티에 이 슬리퍼가 과거 기룡이와 합동방송을 진행했던 BJ 옥규의 것이라며 증거 사진을 올렸죠. 이 소식을 접한 기룡이는 옥규 거 맞다, 걸렸다, 옛날에 발이 아파서 바꿔 신고 온 것 같다라며 존재를 까먹고 있었다라고 밝혔습니다. 이후 옥규는 자신의 방송을 통해 2년 전 컷이다, 왜 이 슬리퍼가 아직도 있는 거냐라며 예상하신 분들도 있을 텐데 그런 시절이 있었다라고 시인했습니다. 옥규와 기룡이는 과거 술 먹방을 진행하며 달달한 멘트와 연인 같은 행동으로 뒷결이 아니냐는 의심을 받았었는데요. 뒷결은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흔히 사용되는 은어로 방송에서는 교제하는 사실을 공개하지 않고 뒤에서 몰래 사귀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이에 대해 네티즌들은 뭐야, 예전에 둘이 뒷결하는 거 아니었냐고 난리였는데 진짜였나 보네, 옥규 프로 때 10억 가까이 벌었을 텐데 옥규가 더 아깝다, 아니다 기룡이가 더 아깝다 라는 등의 반응을 보이고 있는데요. 해당 내용에 대해 시청자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